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 가격 많이 상승을 했죠. 현재도 $9,000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살짝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요. 상위권 암호화폐들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뿐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나 리플, 이오스 등이 모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상위권보다 조금 내려가서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또 붉은기를 보이는 코인들도 상당히 많은 모습입니다. 상위권과 또 시총 하위권의 움직임이 조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요. 또 모두 하락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호재에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 연출하고 있는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상승세 속에서의 혼돈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한 암호화폐 시장 가치 2,812억 달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상위권 시총의 암호화폐들의 분위기가 좋은 데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6.9%입니다. 자, 1위부터 10위까지만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그리고 비트코인 SV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강세가 뚜렷한 것은 리플입니다. 리플 그래프도 7거래일 동안 시원하게 올라주고 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7거래일 그래프 좋은 상황이고요. 이오스 또한 마찬가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0위를 조금 벗어나서 20위까지의 흐름을 살펴보셔도요. 네오를 제외하고는 20위 안에서 내리는 종목 없습니다. 자, 이제 거래소의 거래 동향을 좀 살펴보셔야겠죠. 바이낸스가 1위, OKX 2위, 후오비 글로벌이 거래량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거래량은 얼마나 올라줬을까요? 업비트는 거래량은 40%가량 늘긴 했지만요. 순위는 3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한번 급증이 나와줬고 빗썸의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081만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1,079만원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량 제일 많습니다.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리스트의 뉴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11개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암호화폐 겨울이 끝났다라고 보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9,000달러를 넘기면서 이제 10,000달러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일단 일간 거래량이 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톰 리는 비트코인이 2019년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면서 이제 포모가 다시 한번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겨울이 끝났다. 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바이낸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같이 살펴보시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이 11개월 최고치를 찍으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한층 더 좀 좋아진 것이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크립토 CEO,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가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암호화폐 랠리가 리브라 런칭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고 비트코인이 6월 21일 전까지 10,000달러에 갈 것이다. 자, 이제 암호화폐 겨울은 끝났고 이제 암호화폐 여름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상승세의 원인을 외신들은 또 주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CCN의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세의 배경이 바이낸스 US 설립에 대한 기대감, 페이스북 위안화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CCN은 이 세 개의 요인이 합해져서 비트코인이 9,000달러를 넘길 수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시장 가치도 1,650억 달러를 넘겼고 지난 5월 30일 이후 최고치를 찍은 건데요. 먼저 바이낸스부터 살펴볼게요. 바이낸스가
일단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는요, 미국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이용자들이 90일 후인 9월 12일부터 바이낸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발표한 것에 따른 건데요. 완전히 규제된 새로운 독자적 미국 거래소를 출범한다는 계획, 일단 전해진 상태입니다. 조시 레거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 이용자들이 바이낸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 그럼에 따라서 알트코인 대신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이 갈아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해드리겠지만 비트코인이 더 선호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원인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페이스북의 리브라입니다. 베리 실버트 디지털 커런시 그룹 대표는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사람들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 공부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 초창기 웹 브라우저였던 넷스케이프의 출시만큼이나 의미 있는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위안화인데요. 현재 위안화가 달러화 대비해서 평가절하가 되고 있는데 크리스 버니스케 플레이스홀더 파트너는 비트코인 강세 그리고 위안화 평가절하 사이에서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면서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자본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섰고 이 와중에 비트코인이 위험 해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위안화가 좀 디밸류에이션 될 때마다 평가절하 될 때마다 비트코인이 상승했다라는 그런 어떤 자료가 나와 있네요. ARK 인베스트먼트의 자료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랜드가 트위터를 통해서 바이낸스 US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요, 네 가지 정도를 꼽았는데요. 일단 모든 코인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린 대로 알트코인들 중에는 이제 못 사는 게 생긴다는 거, 그리고 마진 거래나 IO 등에도 접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강화된 보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거, KYC는 Know Your Customer의 준말이죠. 신원 인증 절차는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조시 레거도 바이낸스 US 런칭이 비트코인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알트코인에게는 위기가 될 것이다. 알트코인들이 겨울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한때 9,000달러를 회복하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율도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블록체인닷컴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비트코이니스트가 보도했는데요. 네트워크 보안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나타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율은 금요일 현지시각 기준 초당 62조. 네, 62조면 어마어마하죠. 62조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테라해시로 따져봤을 때도 초당 6,200만 해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기록된 역대 최고 해시율 값인데 이전 기록은 2018년 8월 말에 형성됐던 6,190만 테라 해시로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율은 올 들어 꾸준히 증가해왔고요. 비트코인이스는 해시율 증가가 더 많은 채굴로드가 네트워크에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요. 51% 공격 같은 악의적인 공격 가능성을 감소시켜서 더 보안이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내놨네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명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AMB 크립토가 야신 엘만드라 ARK 투자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해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요, 18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암호화폐 해킹, 관리 소홀 등 때문이죠. 마운트 곡스 등 지금까지 문을 닫은 거래소 수는 50개에 달하고 올해 폐업을 선언한 거래소만 해도 코인홈에 코인펄스, 코인네스트 등 8개라는 분석입니다. 해킹이 일어날 때마다 거래소의 보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거래소의 해킹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요, 또 신규 자본 유입도 막는다라고 지적을 했네요. 자, 리플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플이 4,800만 원장 기록을 달성했다고 해요. AMB 크립토는 리플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았다면서 리플의 성과는 현재 모멘텀을 더 다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리플 스캔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원장 기록이 48만까지 도달을 했고요. 여기에 데스티네이션 태그 관련해서 개발자들의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호재가 나왔습니다. 앞서 개발자 부갈리스는 리플랩스 팀에게 데스티네이션 태그라는 건 멋진 기능이긴 하지만 단점이 있으니 한번 새로운 태그 형식을 고민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고 이게 수용이 되면서 시장에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 확인하신 대로 리플은 오늘 상위 10위권 내 암호화폐 중 가장 좋은 이름 보이면서 4%가량 오르고 있고요. 가격은 42센트를 회복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시장의 대장주로서 상승세를 지속해주고 또 한번 상승이 나와줘서 모멘텀을 좀 강하게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밖에 코인들도 일단 비트코인 분위기 따라가면서 각자의 이슈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전해드리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나게 또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